오락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있는 경서. 녹화 후 점심 시간.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는데. 제가 좀 좋아하는 커피. 홍삼 진액. 우리 직접 만든 포도즙. 보양식이네요. 그렇죠. 보양식. 저런 젖다 아니 젖다 이거. 다릅니다. 그래서 짠. 아 예. 견과의 왕. 잣. 파인애플 과자 드리겠습니다. 식후에 드실 박하사탕. 이렇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다 있는 거네요. 네, 다 있죠. 디저트까지. 그래서 이렇게 저 종합 선물 세트로 해놓은 사람 있었어요? 긴급 총정리 도시락 열전. 뭐하세요? 도시락 사람이. 이보다 더 클 순 없다. 초대형 손호영 도시락. 있죠. 조금만이라도 늘려진다면 리모델링으로 그만날 송백경 도시락. 팝콘처럼 톡톡 튄 아이디어 유세윤 도시락. 이렇게 됐어요. 당근 신호를 담아 미스라지 도시락. 이 뭐야 이거? 전복으로 채운 럭셔리 2연판 도시락까지 다들 했었죠. 이겠어 이거 잤어. 그럼 이제 바꿔 먹기. 아, 바꿔 드시려고요? 바꿔 먹어요. 제가 이걸 왜 먹습니까? 그런 거 많아요 집에. 네. 미쳤으니까 제가 이걸 먹고 여기랑 이제 한번 바꿔 먹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식사하시고 커피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. 아 우리 방만현 윤서 씨 당첨. 그리고 여덟. 열알 잣 열알과 자장면 한 젓가락 교환. 여기 안 떨어지잖아. 지금 안 끊기잖아. 그럼 안 끊겨. 안 끊겨.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어떻게 하라고? 가위로 끊겨. 가위로 자르나? 준비하는 생각 드니까 파인애플 과자 하나 더 얹어줍니다. 야 왜 네가 짓고 그래? 선심 쓰듯 파인애플 과자도 나눠주고 여기에 포도주까지 선사해서 자장면 획득.